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0일간의 이내에 일어나는 연애 이슈가 무엇인지 먼저 볼게요. 1번님 같은 경우에는요, 좀 어떤 갑작스럽게 연애 이슈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연애 이슈잖아요? 그니까 러 굳이 새로운 연애? 그니까 연애를 하게 된다도 있겠지만은 기존의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어, 사랑 관련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다. 나에게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계에서 일이 일어난다라는 가능성도 있는데, 어, 지금 현재 1번님 중에 나는 연애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다 포함이 된 건데 그런 일이 있다면 특히나 상대방 쪽에서 1번 님에게 좀 단호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아 어, 지금 두 분이 만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가 음, 등장할 거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정말 음, 뭐, 직업 차이라든지, 어떤 사는 방식이 다르다라든지, 음, 뭐, 장거리도 될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좀 속속히 나올 거다라는 게 보여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지금 연애 운 자체가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나는 뭐 싸운 사람도 없고, 뭐, 과거의 사람도 없고, 지금의 사람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1번님이 연애적으로 좀 매섭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멘탈이 강한 상태였다. 나는 나에게 누가 다가와도 나는 굴하지 않을 거다. 어떠한 나의 이상형이 다가와도 나는 당분간 나에게만 집중을 할 거다라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일 번님의 멘탈을 좀 깨부술만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1 번님이 아 나는 진짜 올해 연말까지는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뭐 감정적인 부분에 흐트러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런 거를 좀 깨부숴줄 만한 어떠한 사람이 등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는 진짜 굿페이스라도 있다 또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좋은 이슈라기보다도 1번님이 좀 하, 신경질이 날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구페이스든 지금 현재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상대방 쪽에서 뭔가 선을 긋는 듯한 행동을 해요. 이게 어, 일방적으로 1번님에게 뭐 연락하지 말자 헤어지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정말 강하면 세면은.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조금 상대방이 나는 절대 져주는 포지션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입장이 된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행동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1번님이 상대방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리액션이 있다. 상대방들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바란다라든지 상대방 쪽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해주길 바란다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있다면, 음,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사실은. 상대방 쪽에서 어 연락을 해오지 않는 지금 아예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셔도 나는 상대방이 나 때문에 좀 힘들어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뭐 SNS라든지 메신저 프로필에 다른 이성과 어딘가 놀러 간 사진이 딱 뜬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음, 1번님 시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상대방이 하게 된다라는 거를 카드가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 1번님이, 아,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속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도 아니거든요. 그니까막 엄청 막. 아, 진짜, 나 바닥을 길, 길 정도로 힘들다라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속이 되게 의뭉스러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뭐한 거지라는 약간의 현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는 누군가와 진행형이다, 뭔가 이렇게 관계가 그래도 이어지고는 있다, 삐걱삐걱 거려도 라고 하신다면은, 어, 1번님이 대충 좀 예상하고 계시는 관계의 어, 예측 상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약간 좀 깨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이 사람이랑 나랑 지금 어색해도, 어영부영 만나고는 있다, 근데, 어~ 이렇게 아주 느리긴 하지만은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아주 서서히 잘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좀 평화로운 심심하긴 하지만 미지근하지만 평화로운 그런 흐름이 있었다면은 갑자기 상대방 쪽에서 어, 내가 뭐 일에 집중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완전 현실적인 얘기 감정적인 부분에 전혀 흐트러진 심지어 이게 상대방이 거짓말 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현실적인 거를 뭔가 상대방 시점에서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원래 상대방의 성향이 좀 차가우신 분인 것도 맞고 현실주의자 같은 분인 것도 맞는데 갑자기 좀 그래 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번님 시점 에서는 아니 뭐 어떠한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뭐 진전이 조금 느릴 뿐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가, 너무 갑작스럽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3개월 이내에 구페이스 분의 행동이나 이슈가 어떨지 볼게요. 굿페이스 분에 대한 영역인데 만약에 굿페이스가 없으시다라고 하신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겨가 주셔도 되는데 일단 굿페이스 분의 배열에서 어 일방적으로 조금 재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음. 두 분은 좀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 싸움도 아니고 사실. 어 되게 자연스럽게 재회가 된다. 다시 연락이 닿는다라는 흐름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된다가 결말이 아니라 두 분이 자연스럽게 뭔가가 이어져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 상대방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든, 일번님이 먼저 연락을 하든 지금 당장 다시 재회할 마음으로, 다시 사귈 마음으로 두 분이 닿는 듯한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어너어 어, 뭐 약간 너네들이 그랬다라기보다도 카드는 너희들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당장 연락을 하고 만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재회를 해서 좋을 게 없고 약간의 친구 같은 관계 그냥 어색하더라도 안부를 묻고 좀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중간에 껴있어야 한다라는 게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 지금 나는 구페이스 외에는 아무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 쪽에서 뭔가 어~ (1번님만) 있는 건 아닌 좀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1번님에게) 연락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방 시점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과 (1번님의) 그~ 무게가 똑같아요 저울이라고 봤을 때이 사람도 이 사람도 비슷한 그게 뭐~ 그 상대 이성도 음, 1번님처럼 막전 여친 전 남친의 그런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구페이스라는 게 아니라 그 상대의 이성이 예를 들어서 썸 같은 관계여도 상대방의 마음의 그 무게가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어, 1번님과 이렇게 다 저도 나는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1번님을 만나기 싫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1번님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뭐 티를 내든 안 내든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실 거라고 하거든요. 얘가 지금, 어, 연락하는 이성이 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최소 한명더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시면서 1번님이 좀 생각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듯한 느낌이거든요. 뭐 30일 이내에 재회를 하게 된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도 아니고 연락을 이어가면서 1번님의 어떤 이성적인, 현실적인 생각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일 번님이 진짜 어 방금 전에 내가 이런 상대방에 다른 이성이 있다고라는 것 때문에 신경질이 나거나 어, 너무 마음에안 든다. 걔왜 그러지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막상 일 번님이 인식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 일 번님이 좀 짜증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뭐 이게 그냥 머리로서 이해가 되는 그래 얘도 사람인데 얘가 진짜 라푼젤처럼 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연락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드시면서 이성적인 쪽으로 상당히 좀 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것 같아. 걔라면 그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된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 정말 뭐 상대방이 일십을 하든 내가 일십을 하든 좋지 않은 관계인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말도 안 썼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은 30일 이내에 두 분이 최소 대화는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뉴페이스를 볼 건데, 뉴페이스의 등장 시기 또는 지금 최근에 뉴페이스를 알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뭐, 진짜 아직 없다라고 하신다면 등장 시기나 등장하는 모습이나 1번님에게 그 뉴페이스의 첫인상이 어떨지를 볼게요. 음 등장 시기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최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영상 보는 시점 상관없이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7주 이내라고 보여지고요 느낌이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뭔가 뉴페이스의 첫인상 그리고 등장 방식 전체적으로 일단 긍정은 아니다 라는 느낌 되게 애매하고 쟤는 뭐지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어, 어른들이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되게 어린 애기가 빡 뛰어다니면 음 쟤는 뭐지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르겠고 어, 저 애기는 뭐지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뭐가 저렇게 신날까 이런 딱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상대방을 봐도 어떠한 흥미가 생긴다 내가 뭐 다가가고 싶다 그런 것보다 아뭐이 사람이랑 내가 당분간 지내야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음뭐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만나게 된다라든지 뭐 사적으로 만나게 된다라 그게 아니라 약간 일적인 부분으로 만나게 되시거나 일번님 시점으로 그건 뭔가 재밌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하게 아, 하러 가게 된곳 또는 하게 되면서 그 상대방을 알게 된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많이 연상되는 게 1번님이 뭐 어딘가에 가서 무 뭔가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당분간 같이 지내고 또는 가까워져야 할 사람이 유페에 있는 거죠. 근데 1번님은 그거 자체에 뭔가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일단 해야 되는 거고 사명감으로 왔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뭐 재밌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재밌는 어떤 취미를 하러 간다 그러면 내가 기분 자체가 좀 업돼 있으니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애초에 그런 장소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얘는 뭐지 내가 이 사람이랑 지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일단 상대방의 첫인상 자체가 상대방이 좀어 말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 그러니까 좀깨방정 많이 떨고 장난기 많고 막 약간 어, 아, 진짜 제 시끄럽다. 잠깐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까지도 갈수 있어요. 약간 뭔가 보는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 정도로 상대방이 좀 에너제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1번님 시점에서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1번님이 뭔가를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려주면 선생님이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등장하자마자 어좀 예를 들어서 1번님은 난좀 점잖고 과묵한 선생님이 좋다. 근데 상대방 선생님은 아, 막 시끄럽고 장난기도 많고 자꾸 막 수업을 웃긴 분위기로 하려고 하는 좀 그런 느낌. 막 심각하게 막 혐오가 생길 정도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아, 뭔가 안 맞는다. 나랑 기운이 안 맞는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단 구페이스 뉴페이스 받고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1번님이 요즘에 가장 신경 쓰는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이 어떤지 볼게요. 음. 일단 그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나쁘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단. 일번님을 생각하는 그 속마음, 제가 상대방의 빙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 1번이 나를 미워할까봐, 또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고, 1번은 딱 봐도 눈이 높아 보이고, 인기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1번에게 다가간다고 한들 뭔가 성과가 있을까? 또는, 내가 저 사람이랑 다시 시작한다고 한들,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간다고 한들, 저 사람이 나를 봐줄까?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1번님 시점에서는 이건 오로지 상대방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걔가 나를 그렇게 높게 산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분일수록 포커페이스를 좀 많이 하시겠죠. 약간, 어, 약간 쫄지 않은 척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아, 저 사람 뭔가 진짜 막, 음, 눈이 높아 보인다는데 보통 앞에서 좀 긴장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은 오히려 긴장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 그리고 일단 상대방 시점에서 1번님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요. 뭐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1번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 조건, 뭐 직업, 배경, 학벌, 뭐 등등등의 상대방 시점에서 지금 1번님을 볼수 있는 모든 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 뭐, 상대방이 1번님의 가정사는 모른다. 그럼 가정사 같은 거 빼야겠죠? 적어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 상대방 눈에 보이는 1번님의 모든 것을 굉장히 높게 산다. 라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미지 자체는 엄청 좋은데, 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어떻게 보면은, 조바심, 두려움, 어, 그냥 뭔가 자기가 1번님에게, 어, 좋은 사람으로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냥, 뭐저 사람 눈 높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 별로 뭐 거들떠도 안볼것 같다. 이런 감정을 상대방이 많이 느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사람이 음어 조만간 뭐 30일간의 속마음 변화 그리고 30일에 됐을 때그 30일 차에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떨지까지 함께 볼게요. 어, 일단 상대방은 확실히 뭔가 그게 있어요.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이 1번님의 이미지를 너무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더 아등바등 되는 느낌? 이거를. 아, 오히려 아까 제가 1번님의 카드를 봤기 때문에 1번님이란 사람이라면 더이 감정을 모를 수 있겠다? 그니까, 1번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 나, 내, 나라면은, 음, 내가 정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 앞에 가서 좀 깔짝거리고, 나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어, 뭔가 이렇게 마음을 열것 같은데? 라시는 분들일까봐, 그렇다면 이 상대방의 속마음이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이랑 1번님은 좀 성향 자체가 달라요.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짝사랑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만약에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절대 다가가지 않고, 그 짝사랑하는 사람의 옆모습이나 뒷모습만 진짜 몰래 염탐하는 그 정도로 좀 행동력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1번님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한이 예쁜 모습, 멋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어 약간 내가 이렇게 뭐 대시도 해보고 약간 되게 능글능글하게 굴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이제 30일간의 모습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 정말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30일이 지났을 때두 분의 관계가 이미 이어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애초에 카드가 조, 주는 조언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어,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물론 계산인데 나쁜 계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상대방이 어떤 원래 방식 같은 느낌이 더 강해요. 이게 상대방이 음흉하다라고 느껴지는 점이 절대 없기 때문에. 어 카드가 주는 조언에서도 너와 그 상대방의 관계는 누구 하나가 아 내가 이걸 계산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행동을 하는 것보다 좀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오히려 좀아될 대로 되라 얘랑 나랑 진짜 운명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얘랑 이어지겠지라는 마인드로 이 관계를 진행하는 게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물론 뭐 30일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분이 다 있어요. 연락이 되든, 대화가 되든, 어떤 관계가 진짜 형성이 되든 다 있는데, 그 전에 과정에서 상대방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막 사람이 생기가 없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진짜 1번님이 내가 한번 다가가 볼까 해도 너무 막 무표정이고, 말 걸지 말라는 그 아우라가 막 주변에 있다든지, SNS도 안 하고, 막, 뭐, 메신저 프로필도 맨날 아무것도 없고, 막 하니까, 아, 뭔가 약간 건들기 힘들다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이미지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이 상대방을 어려워하느라, 뭐, 엄청나게 힘든 정도 아니지만, 어, 진짜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고, 카드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1번님 한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말 고유의 성향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어, 1번님이 연애하게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짧으면 오늘로부터 5주 이내, 길면 2개월 이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음,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어떤 그 중간 과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일단 먼저 드는데, 지금 구페이스가 없으시다면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어, 구페이스와의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다시 시작하게 되나? 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페이스와의 어떤, 음, 시작에 대한 기대를 하는 순간에, 1번님에게, 구페이스를 완전히 떠나보낼 만큼 좋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구페이스를 떠나보게, 보내고, 뉴페이스와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어, 느낌이, 어쩔 수 없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픈 느낌이죠. 어, 어 누군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내가 구페이스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뭔가 1번 님이 내가 얘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떠나보내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선택을 한다라기보다는 얘가 내가 진짜 얘랑 뭔가 시작되나 할때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면 어 얘는 그냥 떠나라는 무언가의 신호인가 보다라고 좀 저절로 받아들이고 그니까 그냥 나는 미신 같은 걸잘안 믿는다라고 하셔도 그냥 느낌적으로 사람 쪽으로 얘는 아닌가 보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시면서 누군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구페이스를 떠나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 시작하게 된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최대 2개월 이내에 전부 일어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1번님과 연애하게 될 사람의 1번님만 아는 또는 1번님만 알게 될 상대방의 특징을 볼게요. 일단 카드가 좀 극단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상대방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적어는 아닌데 어, 일단, 나이가 1번님보다 적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말 작은 확률로 1번님보다 연하라고 한들, 연하 느낌이 전혀 나지 않은, 그냥 첫인상 봤을 때도 연하인 줄도 몰랐고, 어좀 사람이 무거워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고, 아까 제가 1번님 뭐 뉴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어딘가에 갔을 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단지 회사가 아니라 하다 못해, 뭐 음, 내가 레스토랑에 가도 그 레스토랑 안에서는 그 레스토랑의 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방장이 나보다 직급이 높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 그냥 장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잖아요. 이런 관계성도 포함이 돼요. 굳이 어, 나의 어떤 어위 상사라든지 뭐 나의 선생님, 부모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여기서 나의 뭐 서열을 매겨 봤을 때저 사람이 나보다 높다. 이런 관계에도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적인 장소, 금전과 관련된 장소, 내가 뭔가를 사명감을 가지고 하러 간, 어, 약간 진지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에서 만나게 되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서도 들고요. 상대방의 특징에서는 상대방만의 뭔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음, 좀 극단적인 매력이에요. 이거는, 어, 단순히 뭐, 물론, 확률로는 상대방의 분위기에서는 좀 섹시하거나 약간 다크하거나 뭐랄까 좀 치명적인 퇴폐미 같은 분위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느낌보다도 저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정말 순수하다 그러면 그 순수함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진짜 타인들이 그 사람을 볼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거는 진짜 연기가 아닌데 컨셉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지라고 할 정도로 그 상대방의 어떠한 매력이 콕 집어서 그게 너무 크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귀여운 사람이라면 너무 귀여운 느낌이고 어, 뭐 진짜 외적으로 얼굴이 잘생겼다고 러면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 너무너무 예쁜 사람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진한 그 매력 때문에 그 매력 하나로 상대방은 먹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매력이 너무너무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 어, 그냥,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누, 뭐, 아무나 나에게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가끔 만나게 된, 특히 이제, 어, 이 상대방이 악연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악연일수록 상대방이, 그 타인이 나에게 더좀 자극적이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상대방이 좀 그런 느낌? 그니까, 1번님이 이 상대방을 알게 된 후, 1번님 머릿속에 내가 아는 나의 주변 지인들을 다 나열해 봤을 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 1위가 이 상대방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상대방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라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번님에겐 굉장히 좀 선명한 기억으로 남게 될 상대방이기 때문에 1번님과 연애하게 될 사람의 특징은 이렇다고 보여지고, 30일 이내, 오늘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애 운에 있어서 1번님이 꼭 알아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볼게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카드가 이거는 일번님의꼭 알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좀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가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음 그러니까 뭔가 알아봐야 한다 이런 메시지보다도. 일번 님이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가 좀 강해요. 근데 카드 뉘앙스니까 그 제가 카드 빙의해서 말을 드리면은 어 이거는 무조건 너가 하기 나름이야. 뭐가 없어. 뭐 너가 뭐 조심해야 될 것도 없고 사실 예를 들면 너가 정말 30일 내내 밖에 안 나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지. 조금이라도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너에게 온갖 선택권이 맡겨져 있는 상태야. 근데 그게 될까 싶어. 왜냐면 하 너가 30일 이내에 연애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너가 할 일이 산더미라든지 너가 진짜 연애할 만한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든지 어뭐 진짜 하다 못해서 건강이 너무 버거워서 내가 타인을 신경 쓸수 없다라는 어 그런 상황들의 너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아하면 너가 과연 이게 너가 노력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풀려나갈 수 있는 거지만은 너가 연애 쪽에 애초에 집중을 하게 될까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30일 이내에 연애 운 한정에서만 1번님이 꼭 알아야 하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알아야 할게 많이 없다. 또는 진짜 나는 현실적인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연애 운에 있어서 내가 어... 버거운 거 내가 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지금 현재 있으신 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카드가 어~ 일번 님에게 뉴페이스를 만나기 위해서 너가 밖으로 나가 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 번님 시점에서는 내가 지금 구페이스와의 이별이 나에게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누군가 뭐 타인에게 절대 뭐 관심도 안 가고 나는 걔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걔랑 재회를 하고 싶은 상황에 뭐 뉴페이스가 나에게 등장한다고 한들 나는 걔 때문에 뉴페이스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럼 이런 상황을 카드는 예측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1번님이) 굿페이스 또는 지금 현재 누군가에게 어~ 누군가로부터 힘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없을 경우에는 (1번님의) 개인적인 사정이 좀 버거워지면서 내가 타인에게 신경 쓸수 없는 연애운 새로운 연애운 어~ 그런 거에 내가 어, 약간, 물갈이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너 마음이고,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 바뀐다. 뭐 아니면 도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카드도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거는 1번님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내 연애운이 다 풀릴 수 있을까인데, 카드는, 어, 사실 그거는 뭐 없대요. 그냥 1번님이 생각하기에, 어, 뭐, 예를 들면, 연애, 나는 정말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대표적인 예는 그냥 밖에 나가는 게 있겠죠? 하다못해 요즘 뭐 소개팅 어플이라든지 그런 걸 깔아보는 행위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카드는 그 정도만 해줘도 연애운이 어느 정도 따라와주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안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체로 구독 누르시고 기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연애 이슈부터 볼게요. 어, 일단 상대방, 과의 관계 또는 2번님 시점에서 일어나는 연애 이슈에서 보여지는 부분. 전체적으로 일단, 음, 뭔가 2번님이 인기 운이 상승해요. 누가 봐도 인기가 많아지는 운인데, 어, 좀 공허함? 이, 뭐랄까, 좀 주제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에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내가 그중에 뭔가 만족되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만약에 지금 잘 만나고 계시는 커플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위기 고비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음. 관계가 끝이 나고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거나 뭔가가 하여튼간에 좀 종료되는 카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내가 알기만 해도 어 이거 약간 위기다 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알고 가심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이번 님의 연애운이 연애운 그리고 인기운 이번 님 자체가 좀 어, 인기운이 상승하는 게 이제 30일 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뭔가 음 이번 님이 지금 가지고 있던 어떠한 흐름 있죠. 만약에 진짜 나는 완전 솔로다, 구 페이스도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최근에 이번 님이 지내고 계셨던 그 일상의 루트가 뭔가 하나가 변화가 되시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는 나는 프리랜서다. 근데 뭔가 시작하게 되시면서 이제 바깥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나의 주변 환경에서 변화가 생긴다. 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빠지는 것도 있고 특히 이번님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금전적으로 만족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감정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잘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고 대시를 해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나는 어 진짜 뭐 진심을 원한다. 이런 식의 어떤 뭐 외모만 보고 예를 들면은 2번 님은 나의 뭘 안다고 그냥 난 카페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는 진짜 내 외모만 보고 저런다는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인기운이 상승이 되고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여러, 여러 명인데 그냥 다 귀찮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은 별로 뭐 다가오지 않는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셔도 내가 원하는 그 연애의 로망 같은 게 자꾸 채워지지 않는다. 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그래도 30일 이내에 혹시나 구페이스 분의 행동이나 구페이스와의 어떤 이슈가 있을지 볼게요. 구페이스와의. 아, 근데 제가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음. 일단, 2번님 같은 경우에, 이 30일, 영상 보는 시점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데, 30일 이내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뭔가, 이렇다 할게 없는 느낌,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순차적인 게 없는 느낌이에요. 되게 혼란스럽고, 이런 일도 생겼다가, 저런 일도 생겼다가, 좀 그런 느낌인데, 일단, 구페이스 분의 이슈에서는요, 음, 뭔가 두 분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 교류 최소 또는 두 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두분 동시에 서로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강해지면서 텔레파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좀 강해지면서 그리워하게 된다. 이게 최소로 보여질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는 두 분이 뭐, 연락을 안 하는 관계였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연락이 되거나 만날 일이 생긴다고, 기본적으로 나는 구페이스여도 연락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최소 뭐 SNS 눈팅 정도라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두 분의 뭔가 묘한 감정교류가 시작된다. 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근데, 2번님 시점에서는 뭔가 구페이스라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어, 뭔가 감정적인 그런 교류가 시작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번님은, 마냥 좋은 느낌이라기보다도 사실 걱정에 대한 마음이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걱정 내가 너무 또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을 거의 정리할 그런 단계였는데 괜히 시작해서 내가 또그 힘든 단계의 시초로 돌아가서 다시 힘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신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분이 뭐 30일 이내에 재회를 하게 된다 라고 할 정도로 큰 그렇게까지 큰 이슈라기보다는 뭔가 감정이 시작이 되고 일 번님이 좀굿페이스로 인해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을 많이 하실 정도의 어떤 이슈가 일어난다라고 보여져요. 뭐 상대방의 정말 말한 마디, 행동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 상대방이 재회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시거나 그런 상대방의 뭔가 작은 행동이나 말이거든요. 이건 진짜 감정적으로 뭔가가 좀 시작이 돼서 그것 때문에 어, 되게 잔잔했던 1번님 마음 속에 또 뭔가가 되게 불안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적으로 내가 또 흐트러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구페이스 관련해서는 만약에 지금 2번님이 듣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감정적으로 흐트러지는 게 너무, 뭐 걱정이 되고 난 그게 너무 싫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 30일 이내에 고페이스 그 쪽에서 뭔가를 하나 보다 내가 그것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충격파 완화가 당연히 어느 정도는 더될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뉴페이스에 대해서 볼 건데 만약에 지금 나는 책 진짜 최근에 알게 된 뉴페이스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분을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뉴페이스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뉴페이스 등장 시기 등장하는 모습 그리고 이번님 눈에 보일 그 뉴페이스의 첫인상이 어떨지 볼게요. 음. 완전 뭔가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뉴 페이스를 2번님이 딱 발견하자마자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궁금해진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어, 뭔 뭔가 이분을 뭐내 쌍이든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이든 2번님이 먼저 상대방을 인식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 도서관이나 카페 같은 데에서 만난다는 가정하에 2번 님이 먼저 상대방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쳐다보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은 다른 거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의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2번 님 눈에 들어온다라는 게 있는데 되게 상대방이 누가 봐도 이미지가 나 건들지 마쇼. 나한테 말 걸지 마쇼.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소. 하는 그런 좀 신비주의 이미지가 강해요. 혼자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놀러 가셨든 일을 하러 가셨든 상대방이 무언가에 엄청나게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나 이거 집중하고 있으니까 말 걸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는 가정 하에 은행에 갔는데 어떤 은행원이 너무 내 스타일에서 이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업무를 막 되게 막그 숫자 계산 같은 거막 하고 있어서 내가 뭔가 어,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고 괜히 뭐 물어보고 싶은데 못 다가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일단 이 번님이 먼저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두 분이 첫 인상 그러니까 약간 그 초반에 어 관계 시작전부터두 분이 약간 눈이 맞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인식 자체는 2번님이 하지만 일단 상대방의 외적 모습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사람을 볼때 2번님의 어느 정도 이상형의 조건을 갖춘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일단 2번님이 눈이 계속 갈 거고 계속 쳐다보게 된다고 하고 있고 딱또 봐도 뭔가, 어, 뭔가. 약간 진짜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원래 진짜 금사빠 기질이 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분을 보자마자 사귀는 상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첫인상 전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뭐 상대방이 막 깐족되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되게 과묵하게 혼자 있는 모습을 이번 님이 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이상형이고 자꾸 쳐다보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30일 이내에 구페이스와 뉴페이스를 확인을 했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지금 시점에 2번님이 요즘 가장 신경쓰고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은 어떤지 볼게요. 어~ 상대방 속마음은 완전 그냥 이랬다저랬다 라기도 뭐하고 좀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니까 뭐냐면 아 내가 그냥 가야겠다. 내가 한번 이끌어 봐야겠다. 이 정도면은 아마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어, 최근에 상대방 쪽에서 먼저 뭔가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은 그 행동하기 전까지 뭔가 되게 드릉드릉 했어요. 내가 되게 먹힐 것 같고,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얘가 뭐, 아, 아 약간 받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 딴에서는 했는데 그게 본인의 계획대로 안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시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진짜 재회 관계라고 했을 때 상대방 쪽에서 최근에 이번 님에게 뭔가 재회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뉘앙스를 줬는데 상대방은 내가 요 정도만 해도 얘는 덥석 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은 아 어떠한 계획은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진 않는데, 내가 뭐 이렇게 다가가면은 얘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라고 했다가, 아니야. 얘가 나를 받아줄 리가 없어. 내가 괜히 또 그냥 김치국 마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극과 극의 생각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고, 우유부단하게,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음, 특히나 지금 현재 상대방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상대방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잘 되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번 님이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뭐 실제로 보든 아니면 SNS나 메신저 프로필 같은 걸로 상대방의 근황이 눈에 떡하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굉장히 뭐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고 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좀, 예, 진짜 모습이 아니다. 약간의 쇼인도, 나 물론 잘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이번님을 인식하고 하는 행동이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대방의 어, 오늘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상대방, 방금 전에 본 상대방의 속마음 변화는 어떻게 될지 볼게요. 상대방의 속마음 변화는 긍정적으로 돼요 사실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뭐 이렇게까지 성격이 어, 생각이 변하는 거 보면은 상대방이 원래 막 미친 듯이 보수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막 그런 분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행동력이 좀 있으신 분 용기가 있으신 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방은 어 그냥 전형적인 너무나도 평범 너무나도 일반적인 그냥 대놓고 이 번님과 잘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막100% 진짜 나는 한 입으로 두말안 한다 이런 약간 운동 선수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기질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는데 그래도 의심을 할줄 아는 사람이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가가고 잘 돼야겠다, 음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어, 뭔가, 그래도 이거 내가 너무 져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다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이 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면, 그거 그냥 내 흑역사만 생성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신다? 라고 보여져요. 이 정도의 어떤 뜨거움이라면은, 적어도 행동을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최소가 연락, 그리고 말을 걸어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대방이 자꾸 이번님에게,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내가 이 정도면 먹히겠지? 근데 이번님의 반응을 봤을 때, 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이게 좀반복된 느낌이에요. 뭐아 내가 이런 시간에 또는 내가 이런 식의 대화로 먼저 연락을 하면은 얘가 굉장히 좋아하겠지, 막 덥석 물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다가오는데 막상 이번님의 리액션이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은 굉장히 밝게, 막, 어, 되게 반겨줄 것 같았는데, 2번님의 리액션이, 아, 그래, 응,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얘 뭐지? 얘 나한테 뭐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 얘도 나랑 잘해볼 생각인 거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좀 의문스러워진다? 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상대방이 2번님을 쉽게 본다라는 느낌보다도 더 강한 게,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 상대방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지, 사, 아, 2번님을 쉽게 봐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음, 지금 2번님이 연애하게 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언제쯤일지 볼게요. 어, 일단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음, 시기적으로는 아무리 길어봐야 제가 보기엔 진짜 뭐 연말쯤 진짜 최대 길었을 때가 연말쯤이고 보편적으로는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5주 이내겠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구페이스랑 어, 뉴페이스랑 다 섞여 있는 느낌? 그니까 뭔가 예를 들면, 2번님이 연애를 하셔도, 연애를 하시는 상황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러고 끝이 아니라 뭔가 애매한 관계가 옆에 하나 더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내가 두 명이랑 썸을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랑 사귀게 됐다. 근데 이 썸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 이런 상황이 2번님에게 놓여질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지금 2번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희망이었고, 가장 가능성이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다시 불이 붙어서 재회를 하게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오히려 되게 기대가 없었고 열정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가능성이 없었던 만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만큼 두 분이 다시 연락이 닿거나 재회가 되면서 더 많은 집착을 하게 된다 라고도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2번님과 연애하게 될 분의 2번님만 아는 또는 2번님만 알게 될 상대방의 특징을 볼게요. 상대방의 특징에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일단 상대방은 지금 현재도 타이밍을 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언제 다가갈지 또는, 어, 원래 좀, 어, 그니 그러니까 2번님이 느끼기에 뭔가 쟤 나한테 할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인식되는 사람, 지금 없다면, 미래에 생길 그 사람의 어떤 첫인상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번님이 느끼게 될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 이게 약간, 상대방 나름대로는 자기가 좀 포커 페이스도 하고 질투심 유발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상대방의 수가 2번님 눈에는 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SNS로 내가 없어도 잘 사는 척을 해봤자 네가 나를 그리워하는 게 나는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진다. 다 보인다. 좀 이런 상대방이에요. 2번님이 느끼기에 얘는 아직 어리다라든지 좀 미성숙하다. 다 보인다. 투명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대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어 음. 이번 음. 님이 느끼기에 되게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상관없이 좀 여성적인 면이 있다? 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게 막 여리여리하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재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처럼 뭔가 행동으로 팍 나가,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타로카드 상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약간 사람이 그게, 근데 그게 또 완벽하지 않은 느낌?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2번님 눈에 안 보여야 하는데, 좀, 음, 뭔가 사, 상대방은 본인 스스로 여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 적어도 2번님 눈에는 상대방은 여우가 아닌, 어, 이 이따, 2번님 시점에서 생각되는 여우는 좀 따로 분리가 되는, 분류가 되는 그런 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어, 다 보인다라는 거죠. 어. 그냥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다른 이성이랑 노는 걸 올렸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은 2번님이, 어, 막 질투를 하고, 뭐야, 이 사람 누구지? 언제 생긴 거지? 하는데, 아, 너 그냥 나 인식하고 나 보라고 올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 보이는 그런 상대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로부터 30일 이내에 2번님의 연애운에서 2번님이 꼭 알아야 하는 점이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음, 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2번님이 지금 30일간에 어떠한 좀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에 좋았던 추억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좀 내가 향수에 젖을 수 있다. 내가 뭐 옛날 생각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막, 아,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막 물들고, 아, 그때 좋았는데. 이런, 어, 말 그대로 좀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적인 부분에 내가 많이, 어, 노출될 수 있다? 약간 흐트러질 수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진해지면서, 왜 지금의 나는 옛날 같지 못할까? 왜그 사람이랑 나랑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느낌? 그런 감정에 있어서 카드는 좀, 약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웬만하면 이번님이 지금 뭐 과거에 누군가와 좋았던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좀 기피하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냥 그 생각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에 집중해라. 너의 그냥 네 시점에서 너가 가장 필요하고 너에게 가장 좋고 너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눈앞에 닥친 것부터 시작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음.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2번님이 뭐 하시는 일 같은 게될 수도 있고 진짜 너에게 좋은 사람을 찾아서 떠나라.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모험심이 좀 생겨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2번님은 너무 생각만 한다. 너무 행동력이 없다. 너무 뭐랄까 어... 그냥 말 그대로 제가 생각만 하는 느낌? 뭔가 어그 사람이 최고일 것 같다. 걔는 그런 특징이 있었잖아.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나는 이 특징 아니면은 이제 만족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아.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너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예측이 있다면 난 그럴 거야. 뭔가 그럴 것 같아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막상 너가 거기서 벗어났을 때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비유를 드리자면 음, 2번님이 뭔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관계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람이 있다면 2번님은 그냥 내가 진짜 눈딱 감고 한 번만 더 제외하자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한번더 만나볼 필요도 없고 사실 그냥 너가 여기서 끊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너의 멘탈이라든지 너의 뭐 일상에 전혀 뭐 어떠한 오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어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진짜 완전 이거를 한줄 요약하자면 이렇다 저렇다 할 것보다도 일단 생각을 좀 멈추라는 느낌. 어, 특히 이제 뭐 지금도 그렇고 이게 지금 30일 이내의 조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일 이내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인데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 진짜 막말로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한다면 하다 못해 진짜 그냥 돈의 한 바퀴 그냥 돌고 오는 거 그렇게서라도 해 내가 행동력을 좀 행동량을 늘려야 한다 생각은 멈추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게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물론 뭐 옛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되게 그냥 누구나 좋은 과거는 떠올리면서 흐뭇해할 수 있는 건데. 이번님에게는 좋은 영향이 결과적으로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냥, 아, 그땐 그랬지 하고 기분 좋게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그렇게 빛났는데 지금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좀 돌아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얘가 안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생각을 해서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시는 게, 조심? 음, 네.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3번님의 30일간에, 어, 연애운, 어떠한 연애 이슈가 일어나는지 먼저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어, 지금 뭔가 고민하고 계시는 관계, 애매한 관계, 또는 얘를 만날까, 얘를 만날까 하는 어떤 내가 지름길, 어 두개 갈림길에 서 계시는 분들, 그게 어떤 형태이든, 그렇다면은, 그거에 있어서 뭔가 결단을 딱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되게 애매하게 계속 떼굴떼굴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말 그대로 3번님이 좀 스스로 선택을 잘 하, 어,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좀, 어, 되게, 되게 애매한데, 3번님이 지금 신경 쓰고 계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 내가 이거를 너무 여기에다가 나의 감정이나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것 같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또는 이거를 내가 뭔가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의욕과 열정이 안 생긴다 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없으시다면 30일 이내에 생긴다. 그리고 그게 좀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는 듯한 약간 좀 고구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거는 물론 끝까지 읽어봐야지 알겠지만, 연애운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되게. 어, 전체적으로 3번님이 연애운 자체에 있어서 힘이 없으신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무도 없다. 구페이스, 그리워할 구페이스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은 그냥 연애, 그러니까 연애 이거를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외로워. 그래서 정말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고는 싶어. 근데 나에게는 이게 너무 산 넘어 산처럼 느껴져. 언제 만나, 언제 그 사람 알아가. 언제 사겨? 막 약간 이런 느낌 나는데 일단 여기는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지금 바로 다음 질문으로 어, 30일 이내에 만약에 굿페이스가 계신다면 굿페이스와의 행동이나 어, 이슈가 어떻게 된지 한번 볼게요. 구페이스 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두 분의 관계 자체가 되게 구페이스 그러니까 헤어진 관계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해도 좀 정체됐다. 되게 답답하다라는 관계일 텐데 전체적인 이 뉘앙스를 보면 음, 너네 둘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떨어짐으로써 3번 너는 완벽해졌어. 그리고 이 관계는 아직 끝날대로 끝난 게 아니야. 음, 이 관계에 대한 에너지는 남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의 얘가 진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은 30일 이내에 구페이스 분과의 엄청나게 큰 이슈, 뭐 재회라든지 이런 느낌보다도 사실 이게 되게, 되게 좀 찝찝하게 이어져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다 할게 없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이 만약에 어, 이 사람과의 이별에서 내가 좀 섭섭한 생각이나 내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두 분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잠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떨어졌어야만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연애를 진짜 안 하신지 오래 되셨거나 연애 이슈가 최근에 진짜 많이 없었다라거나 아니면은 음 3번님들 자체가 연애 운보다도 어 예를 뭐 직장의 어, 어 뭐라 해야 되지 커리어 운이라든지 나의 그냥 개인적인 운 뭔가 카드가 어, 연애는 됐고, 너는 내가 너한테 이걸 더 얘기해주고 싶어. 라는 게좀 많은 것 같아서 자세하게 파봐야지 일단 알것 같아요. 근데 일단 30일 이내에 구페이스와의 엄청나게 큰 이슈는 없다. 되게 찝찝하게 뭔가 이어져 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미래를 기약하는 느낌이에요. 그니까 30일 이내도 30일 한 달이니까 미래잖아요. 근데 그냥 이이어 너네 둘이 이어져 있어가 30일이고 그 30일 말쯤에 어 슬슬 다가올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밀물 썰물처럼 어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어. 너네와의 어떠한 충돌, 어떠한 이슈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어라고 얘기해주는 게 30일 마지막쯤이에요. 일단 볼게. 요 일단은 그러면 구페이스 여기까지 해두고 뉴페이스 등장 시기나 등장하는 모습 첫 인상 볼 건데. 지금 나는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신다면 그분을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아예 없으시다면 이런 분이 이제 등장하게 되신다. 라고 보시면 돼요. 뉴페이스 에 대한 얘긴데요. 어, 되게 뉴페이스가 또 자극적으로 떴어요. 약간 어, 구페이스는 좀두리 뭉실해서 되게 이거 좀 묘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있는데 없는 느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 일단 뉴페이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카드들이 어, 뭉탱이 약간 좀굵직굵직하게 나왔는데 하. 일단 상대방의 첫인상, 등장하는 모습에서 3번님이 느낄 감정. 그러니까 제가 3번님 빙의하면 저 사람 뭐야? <laughs> 우와, 저 사람 진짜 대박이다. 되게 멋있다. 되게 예쁘다. 아, 딱 봐도 인기 많겠다. 아, 눈 진짜 높을 것 같다. 와, 몸매 진짜 좋다. 와, 저런 사람이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있나? 진짜 매력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신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어, 치명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냥. 진짜 남자라고 하면 그냥 얼굴 잘생겼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막 몸매도 좋고 여자분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섹시하고 되게 막 퇴폐적이고 어 눈막 가고 좀 그런 스타일인 분인 것 같아요. 적어도 3번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니까 상대방의 조건 자체가 3번님의 이상형에 좀 속하겠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외적인 부분이 음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장소에서는 하, 음, SNS상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3번님이 어느 정도 내가 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음, 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은어밤 시간대에 상대방을 알게 될 가능성도 있고, 좀 어두운 분위기 있죠. 약간 어 내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서로 허세를 부려야 하는 묘한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비싼 술집 가면 누가 누가 비싼 술 마시냐라는 게좀 있잖아요. 이게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장소예요. 하여튼 뭔가 본인이 어, 내가 그 장소에 갔을 때 어, 내가 여기서 뒤처지면 안돼나잘 보여야 돼 어, 남들에게 좀 지고 싶지 않아라는 어떤 이미지를 내가 되게 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에 갔을 때이 상대방 알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 경우에 따라서는 외적인 부분을 많이 어필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많은 곳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갑자기 딱 연상이 되는 게 어, 놀이공원 같은데 음, 놀이공원도 되게 보면은 단순히 뭐 어떤 사람들이 많다라기보다는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뭐 이렇게 분장이나 화장을 하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진을 찍으려고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겠 정말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음, 그런 어, 사람들이 돋보이는 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단, 구페이스, 뉴페이스 여기까지 해두고,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 3번님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으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은 어떨지 볼게요. 어, 일단 상대방도, 뭐랄까 그 이분 지금 이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본인의 생각이나 마음이랑 다르게 행동을 할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3번님과의 관계 또는 3번님을 생각했을 때 이분이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분위기는 부정에 가까워요. 이게 어난 3번이 싫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어이 관계에 있어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모습 피해 망상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겉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좀 추구미, 그러니까 나는 3번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어, 나는 되게 야비하면서, 얄밉고, 나는 멘탈이 아무렇지 않고, 아무런 타격이 없어. 나는 그냥 바쁘게 살 뿐이야. 이런 이미지를 3번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이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의 속 안에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 얄미운 사람도 같이 있다? 그니까, 내가 뭐,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싶다가도, 아, 됐어. 뭐, 나의 자존심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뭐도 중요하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느낌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 뭐, 얄미운 마음보다도 3번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되게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해? 이 관계가 발전하겠어? 뭐가 뭐 달라지겠어? 우리가 진짜 문제점이 해결이 될까? 뭐, 3번이 나를 생각해 줄까? 막, 이런 어떤 말 그대로, 음,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상대방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뭐두 분이 만약에 크게 싸웠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가볍게라도 사과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카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실질적으로, 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상대방 혼자서 좀, 너무 이랬다저랬다 약간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번 님이 연애하게 되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어떨지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 길어 봐야 한 10주? 짧으면 2개월 이내일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태까지의 얘기에서는 뭔가 되게 애매하게 나오고 이렇다 할 어떤 그 빨간 점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인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연애하게 되는 시기 말씀드렸고 그 연애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삼번님의 어떤 인기운이라든지 외모 그런 게말 그러니까 그대로 3번님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일방적으로 3번님 좋다 하는 사람이 다가오게 된대요.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좋게 다가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목적 자체가 어 그냥 궁금하다 가까워지고 싶지, 싶다가 아니라 난저 사람이랑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라는 감정적인 마음을 담고 3번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3번님이 마냥 좋다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다. 라는 게 보여져요. 뭐 상대방이 구페이스라서 내가 이런 걱정, 생각이 많아지는 걸 수도 있겠고, 뉴페이스라고 해도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을 하게 되신다. 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3번 님과 연애하게 될 사람의 3번 님만 아는 또는 3번 님만이 알게 될 상대방의 특징을 볼게요. 상대방의 특징. 음. 확실히 완벽한 뉴 페이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뭔가 최소 이름과 얼굴이라도 알고 있거나 그냥 아예 뭐 헤어졌거나 흐지부지 됐던 구 페이스거나 그 상대방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근데, 뭐, 음. 애틋한 관계예요, 사실은. 되게 애틋하고, 3번님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그 사람 생각했을 때 사실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머리랑 가슴이 좀 다른 논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번님의 머리로는 걔는 끝났어. 걔는 아니야. 근데 마음은 아직 사실 지금 만난다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예 정리된 건 아니야.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반반의 입장인,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어, 두 분이 실제로 연상연하 커플이셨다거나, 뭐 이거는 성별 상관없이. 음 그렇다거나 아니면은 뭐음 같이 있을 때 되게 좀 편안했다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였다 어 소울메이트는 되게 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사실 이게 어 그런 사람을 만나봐서 저도 알지만 이게 그냥 설렘 뭐 연인 간의 설렘 그게 아니라 진짜 무슨 가족 구성원처럼 그냥 나의 어떤 진짜 엄마 아빠 뭐 언니 동생 같은 그런 존재처럼 마음이 편한 그런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분 또는 만약에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런 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30일 이내. 연애 운에서 3번님이 꼭 알아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볼게요. 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음, 3번님이 제가 보기에는 3번님이라는 사람 자체가 좀 어려운 사람, 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기준이 높으시거나 이게 근데 단순한 기준이랑 진짜 어려운 기준이 있잖아요. 어, 내가 예를 들면 이 멘트를 100명에게 쳤을 때 100명한테 다 먹혔는데 3번이 최초로 안 통한다 하는 분이 좀 3번님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조언 카드를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말해 줄건 없어. 네 알아서 잘할 거야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어, 조언은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의 어, 조언을 들으시는 분의 정신 연령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너가 빠트릴 수 있는 점, 너가 약간 지나칠 수 있는 점을 내가 알려 줄 텐데 뭔가 그럴 점이 사실 없다라고 해요. 급한 것도 없고 뭔가 3번님은 그냥 되게 느릿느릿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쳐 갖고 막 3번 님을 좋아 죽겠다면서 나는 너랑 지금 당장 사귀어야 돼라면서 막 3번 님 주위를 맴돌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그냥 전혀 3번 님에게는 타격이 안 되는 느낌. 그냥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깔짝거려도 음, 음. 저런 사람이 있구나. 내가 좋은가 보다. 근데 지금 내가 연애할 때가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가 딱히 어, 이거 조심해야 돼? 라는 거는 사실 없고, 3번님에게 조만간 다가오는 사람 중에, 나를 따르라. 응, 음, 나만 따라와. 하는 그런 약간 부담스러운 존재가 있긴 있대요. 근데, 뭐, 전혀 약간 철통방어 같은 느낌? 그런 상대방이 다가와도 가운데 카드, 명상을 하는 저분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하실 것 같아서 카드는 그렇게까지 불안하게 얘기는 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 아예 그런 조언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그냥 이런 애가 조만간 다가와서 네 주의를 시끄럽게 할수 있다. 이거는 너의 속을 시끄럽게 만든다가 아니라 그냥 네 주의를 시끄럽게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라. 그 뒤로는 너가 알아서 잘할 거야. 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적어도 연애운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3번님이 적어도 연애운, 사랑에 관련된 어떤 정신연령은 많이 성숙해진 상태로 보여져요. 근데 3번님이 좀, 3번 뽑으신 분들이 특이한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냥 연애운 말고 3번님만 30일 이내에 그냥 3번님이 개인적으로, 연애운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조언이나 뭐 어떤 그런 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3번 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 음. 인간 관계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진짜 일적인 제안이 들어오거나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한다면 또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게 보여져요. 근데 그러한 만남, 그러니까 진짜 나랑 어, 사적으로 가까운 친구 이런 관계 말고 완전, 어,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그런 인간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3번님이 하기 나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그, 거기서 좀 3번님이 느끼시는 감정 소모가 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뭐 3번님을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의견이 잘안 맞거나 또는 3번님이 좋아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 사, 이 30일 이내 뭔가 마주치는 사람들은 3번님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완전 모든 게다 정반대된 느낌? 응. 뭔가 성격도 나랑 반대고 뭐 음식 취향도 반대고 이런 것 때문에 3번님이 조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얘가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무리하지 말아라예요. 너무 무리를 하면은 내가 너를 쉬게끔 만들 거야라고까지 이야기해 주거든요. 안 쉬면 쉴 일이 생긴다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일, 금전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발 쉬엄쉬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연애 운에서는 별얘기안 했는데 이런 개인적인 거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연애 운보다는 그쪽이 좀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 운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그예좀 적은 느낌? 별로 아 이게 적다도 아니고 3 번님한테 이게 별로 타격이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타격이 오면 카드는 얘가 잘못될까 봐 이것 저것 알려주잖아요. 충격파 완화되라고. 근데 뭐가 없고 그냥 얘는 그냥 이럴 거야까지만 얘기해주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3번님한테 아무리 자극적인 사람이 다가와도 그냥 그렇구나 하는 느낌? 3번님이 알아서 좀딱 선을 긋는 본인의 울타리 안에 이상한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카드가 얘기 안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가장 하신 거는 그냥 30일 이내에 무리하지 말자. 건강 챙기시고 밥좀잘 드시고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드시고 과일, 채소 같은 거 드시고, 잠 제발 충분히 주무시고, 특히 이제 낮밤 바뀌신 분들 계신다, 새벽에 일어난다, 밤에 일어난다 하시면 제발 바꾸세요. 저도 사실 낮, 밤이 자주 바뀌어요. 이거는. 바뀐 상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진짜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냥 새벽에 깨있는것 자체가 저는 정말 직업이 아닌 이상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진짜 그냥 일방적으로 약간 도덕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식습관이나 생활 어, 습관 같은 거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일 이내에. 아, 그렇다면 다른 주제들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30일 이내에 4번님에게 일어나는 연애 이슈부터 볼게요. 음. 일단, 어, 연애 이슈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냥 아사 번님도 자꾸 약간 4 번님이 스스로 연애 기회를 약간 밀어내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뭐가 와도 아 돼서 내가 뭔 연애야, 난 당분간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미룬다, 회피한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 아이고 바뀌었네. 전체적으로 그냥 이슈가 뭔가. 4번님이 신경 쓰고 계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분명히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4번님 스스로 그거를 뭔가 외면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되게 4번님은 30일 이내에 뭔가 완전 연애, 완전 진짜 핑크핑크 뭔가 알콩달콩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나는 이번에 한달 연애 쉴 거야. 누가 다가와도 자꾸 그 사람과의 친구 같은 분위기를 만드신다고 하거든요. 누가 오긴 와요. 그리고 주변에 4번님을 찾는 사람도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자꾸 4번님이 누가 와도 얘가 나한테 약간의라도 이성에 이성 관련된 그런 분위기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면 바로 아 근데 나는 뭐 연애할 생각은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 상대방에게 되게 묘하게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4번님 쪽에서 뭔가 선을 그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뭔가 오는 거는 있는데, 그리고 이슈 같은 것도 충분히 생길만 한데, 4번님 쪽에서 거절할, 어, 약간, 자꾸 약간 외, 묘하게 외면 회피, 그리고 좀, 이번에 30일간의 4번님은 타인들에게 집중한다라는 느낌보다도, 4번님이 뭔가에 좀 몰두하게 되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걸 배우게 되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사번님이 전부터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게 있다. 어 근데 그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그거에 완전 빠졌다. 그래서 지금 뭐 누가 나오라고 연락해도 집에서 이거 하는 게더 재밌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면은 어, 30일 이내에 구페이스 분이 혹시 행동을 하거나 두분 관계 이슈가 있을지 볼게요. 그분 어 일단 상대방이 30일 이내에 계속해서 아쉬움 미련 후에 회 대한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버거워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분명히 사 번님에게 먼저 다가오게 돼요. 최소 연락이요. 최소 연락. 근데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막 아, 다가가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다가가지? 뭐라고 하면서 다가가지? 뭐, 지금 추석도 지났고, 뭐, 뭐, 어떤 핑계 되지? 이러면서 막 머리를 굴리다가, 사번님에게 연락할 만한 어떤 핑계거리를, 빌미를 찾게 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다가오신다. 근데 이제 그게, 어, 30일 말쯤에, 그니까 한 20일 차에서 30일 차 안에 연락이 오신다. 그 전까지는 계속 뭔가, 상, 그니까 상대방이 단순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의 상황도 뭔가 편치는 않아요. 상대방도 나름대로 뭔가, 부담이 되거나, 어, 약간 버티기 힘든, 버거운, 어떠한 그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4번님을 계속 신경 쓰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4번님도 좀 버거울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30일 내내 사실 조용하다. 그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먼저 툭 가볍게 어떤 시그널이나 연락이 오는 것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시끄럽거나 커다란 이슈가 생기진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 뉴페이스 등장 시기 등장하는 모습 첫인상 볼 건데 만약에 저는 진짜 극 최근에 완전 알게 된 내, 내는 진짜 누가 봐도 뉴페이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뉴페이스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어, 그분의 이제 등장 시기 등장하시는 모습 첫인상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음. 뉴페이스가 일단은 괜찮아요 등장 시기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짧게 다가오시는 분 이분 진짜 짧으면 6주 이내 길어봐야 2개월 이내 근데 저는 6주가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과연 진짜 새, 완전 새롭게 알게 되는 뉴페이스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니까 4번 님을 누군가가 좋아하고 있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고요하게 다가 내가 4번에게 뭐 연락해볼까 고백할까 말까 고민만 계속하시다가 이 시즌에 돌아 이분이 오시는 듯한 느낌인 거죠. 완전 진짜 생 완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진짜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번 님은 그렇게 크게 인식을 안 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번 님이 어 내가 인식 안 하는 애 걘가 이그 사람도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사실 되게 예상치 못한 분의 등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그 전부터 사번 님을 아주 고요하게 지켜보고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면서 유리 다루듯이 아 내가 사 번에게 뭐 어떻게 다가가야지 좋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오게 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뭐 4번님 시점에서 어 근데 내가 마음이 안 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4번님 시점에서도 첫인상이 되게 좋고 처음에는 완전 뭐야 나한테 왜온 거야 얘나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왜온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대방을 알아감으로써 어, 어떤 이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감정적인 교류가 시작된다, 감정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존재가 그냥 엉뚱했을 뿐이지 흐름 자체는 너무나도 무난하고 평범한 그냥 전형적인 어, 연인 관계의 분위기가 있는 이성, 어, 그런 관계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반전, 뭐 어떤 뭐 갑작스런 뭐 진행,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패, 뉴패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4번님이 가장 요즘 많이 생각이 나고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그분의 현재 속마음을 볼게요. 어, 일단 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4번님의 리드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방은 어떤 얘기냐면 일단은 어, 만약에 두분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둘을 동시에 알고 있는 겹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리 안에서 상대방은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는 느낌도 있고, 만약에 우리는 완전 1대1로만 알고 있다. 우리 두 사람을 동시에 아는 겹지인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상대방은 되게, 음, 그런 느낌? 좀 약간 얄미운 느낌? 어, 내가 4번이랑 혹시나 안될 수도 있으니 일단 동, 동성, 어, 남녀 막론하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자. 라는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쁜 사람이라는 건 절대 아닌데, 그냥 소극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리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 없어 한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 시점에서 4번님을 보는 그 이미지 자체를 높게 사는 듯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점이 4번에겐 있어. 나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별로인 사람이지만 4번은 그렇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속마음이 그냥 전형적인 소극적인 사람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어, 뭐. 이분이 진짜 사번님 생각을 하면서 막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생각을 안 한다도 아니고, 계속 머릿속에 사번님이란 존재는 꽂혀 있는데, 생각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분이 30일 동안에 어떠한 속마음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뭐 그게 행동으로도 나오게 될지 볼게요. <laughs> 이게 되게 이제 이게 되게 이제 극단적인 카드들 많이 나왔어요. 일단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번 님에 대한 갈망 뭐 애착 집착 구속 생각의 어떤 그 용량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분이 정말 뉴페 있을까 또는 4번님이 그냥 짝사랑만 하는 관계일까라기 보다는 흐지부지 됐거나 그냥 과거 인연 또는 뭔가 애증의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행동이 있어요. 두분 관계에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두분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분이 지금 우리 약간 좀 권태기인 커플이다라고 하신다면은 헤어질 가능성도 염려하셔야 할것 같고요. 갑자기 크게 싸우거나, 어, 갑자기 뭔가, 어, 우리 당분간 좀 연락하지 말아보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어, 근데 요즘 좀 권태기다? 그렇다면, 어, 그 부분에 좀 조심을 하셔야 할것 같고요. 그러지 않다면은, 어, 좀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일이 있겠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분위기나 시간 같은 거는 밤이에요. 무조건 밤. 밤 아니면 새벽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뭐두 분이 뭐술 한잔 하자 하고 만났는데 새벽이나 밤에 어떠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웬만하면 낮에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예. 뭐 음. 아니면 뭐 진짜 새벽이나 그래도 만나도 술집 뭐 이렇게 사람 많고 시끄러운 데에서 두 분이 있, 있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엄청나게 위험한 것까지는 아닌데 분위기 자체가 좀 엄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 뭔가 되게, 예를 들면, 두 분이 만나거나 대화를 하는데, 그 옆에 제삼자가 있다고 하는 그 전제 하에 그 제삼자가 엄청나게 눈치를 볼것 같아요. 두 분의 눈치. 아, 아, 이러다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아 쟤는 괜히 말을 왜 저렇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엄한 분위기가 좀 잡힐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나는 그 사람이랑 진짜 관계 틀어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날, 어, 좀 차무린을 많이 새겨, 새겨, 새기, 세기셔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 묘한 고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아, 어, 사번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라기보다도, 아, 이럴 줄 알았어. 얘랑 나랑, 응, 이럴 줄 알았어. 하는 약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류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 뭐, 지금부터 벌써 막 심장 콧등 거리고 막 걱정하고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점 말씀 드릴게요. 어, 그 다음으로는, 음, 음, 음. 4번님이 연애하게 되는 시기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연애하게 되는 시기는요, 길면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10주 이내, 짧으면은 그냥 뭐한달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연애를 하게 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 음, 뭐랄까, 뭔가 재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음, 그냥 4번님 시점에서는 내가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리고 좀 어떤 느낌이 어느 시점에 연애를 하게 될것 같다라는 게 보이냐면요, 사 번님이 개인적인 일이 한창 잘 되고 있을 때거든요. 뭔가 특히 이제 우정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나의 개인적인 일이 한참 잘될때 별로 달갑지 않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면서 그 상대방을 내가 약간 시큰둥하게 음, 그냥 힐끔 쳐다보게 되면서 뭔가 연애를 하게 되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어떤 첫인상부터 그렇게 달갑지 않기 때문에 완전 완벽한 어떤 상큼한 뉴 페이스라기보다도 굿 페이스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어, 4번님과 연애하게 될 분의 4번님만 아는 또는 4번님만 알게 될 상대방의 특징을 볼게요. 사번 님만 알게 될 상대방의 특징인데요 일단 음~ 굉장히 바빴던 사람이고 그 바쁨으로 인해서 사번 님에게 좀 매섭게 조금 띠껍게 서운하게 굴거나 사번 님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사번 님이 상대방을 생각하면 좀 힘들고, 처지고, 아, 진짜 내가 왜 걔랑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 힘든 걸까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상대방이다. 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 방금 전에 제가 카드를 열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그냥 그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뻔한 사람일 거래요. 사실 뭔가 되게 엥?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4번님 머릿속에 있는 뭔가 예일 것 같다 하는 그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로부터 사번 님이 30일 이내에 연애운에서 꼭 알아야 하는 점이 어떤 부분인지 볼게요. 음 어떤 점이냐면요. 일단 어~ 전체적으로 지금 사번 님이 연애운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하셔야 하는 행동은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음~ 사번 님이 지금 생각하기에 뭔가 상처되는 부분이 있거나 내가 아직까지도 힘든 부분이 있거나 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사번 님이 그거를 뭔가 어~ 내가 치유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약간,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막. 맡겨야 한다. 맡겨도 된다. 맡겨도 된다라기보다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고서야 사 번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사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좀 냉정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성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 치유치셔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0일 이내에 뭐 이런 저런 일이 사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 번님 같은 경우에는 뉴패도 있고 구패도 있고 지금 뭐 뉴패 구패 포함이 되지 않는 분이라면 그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분도 있고 좀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카드는 일단 조언 카드에서 어떤 타인이 보여지는 것보다는 4번님의 모습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어도 30일 이내에 또는 좀 멀지 않은 미래에 4번님에게 정말 내 인생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정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닐 수 있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과 어떤 이슈가 있어도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30일 동안에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우선순위, 그니까 진짜 4번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 렌즈를 딱 그냥 콩깍지처럼 내가 진짜, 난 내가 첫 번째야 라는 거를 딱 렌즈를 착용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도움이 돼요. 내가 첫 번째이지 않는 이상 내가 어떤 아쉬운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할 일이 없거든요. 내가 소중하면. 그런 렌즈, 그런 콩깍지를 꼭 씌운 상태로 이번 30일 간의 연애운을 보내셔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